안녕하세요, 바라돈입니다. 오늘은 바라돈 드론 정모 21차 두물머리 다녀오겠습니다. 오, 바람, 바람. 오늘은 바라던 드론 21일차 구독자 모임 날이다. 김입새님께서 간식을 주셔서 가지고 간다. 감사합니다. 전기차로 바꾼다고 하더니 여전히 흥둥이 타고 가는 바라다. 시리야. 네? 시리 아니구나, 미안. 아리야. 두물머리 가자. 바람이 너무 강하다. 드론을 날릴 수 있을까 걱정이다. 늘 바라던 정모 날씨가 좋았다. 믿고 가보자. 여행을 가는 길은 늘 즐겁다. 바람이 강하지만 차 안의 날씨는 맑음이다. 살던 곳을 지나 낯선 곳으로 가는 드론 여행 좋다. 바라던 엔터 편집 일이 늦어서 평소보다 늦게 도착했다. 바람이 강했지만 산책 나온 사람들이 많았다. 바라던 드론 모임은 늘 사람들이 일찍 나온다. 아, 5 정도면 될것 같아요. 오늘 모임은 바람이 너무 심해서 조금 위험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보포트 풍속으로 따지면 5단계. 입이 무성한 나뭇가지 전체가 흔들리고 잔잔한 호수에 물결이 일어나는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날씨는 좋지 않았지만 사람들이 정말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드론을 싫어하지 않더라고요. 이만한 미니를 한번 날려보시게요. 용감하십니다. 미니에게는 조금 버거운 바람일 수 있어도 매빅이나 에어한테는 괜찮은 바람이긴 했어요. 저는 드론 촬영을 못했지만 다른 분이 드론 촬영을 해준 게 있어서 아름다운 두물머리를 볼 수가 있었어요. 간식을 먹으며 서로 이야기하며 즐겁게 비행했습니다. 모임 중에 비가 와서 망경 카페로 이동했다. 안녕하세요. 비행하고 있는데 추락이 있었다. 걸렸다고 해가지고 나가보긴 해야죠. 걸렸다고요? 보여요? 보여요? 보여? 신호 마지막 화면 여기라고요? 여기라고. 여기 보고 이쪽에 추락해야 돼. 추락하는 문 여기.
아바타 어차피 들고 갔죠? 위에서 한번 바라봐요. 아마도 누군가 주워서 가지고 간 것 같다. 내가 볼 때 이 풀이 나오면서 하나로 마트 양서농협 본점이 같다. 회사 지방 정무를 하며 생긴 1박 2일 풍습을 지키고 있다. 우리 여기서 먹을 거를 같이 먹는 거라 먹고 싶은 거 넣으면 돼요. 네. 매월 모임을 하다 보니 이제는 금방 장을 본다. 그래서 다 사신 분은 앞에다가 바구니 놓고 기다리면 돼요. 예. 밖에 나가. 영수증의 길이가 엄청 길다. 고맙습니다. 하나씩 들고 가요, 하나씩. 짐을 들고. 자전거 펜션. 목적지로 이동을 한다. 자전거 펜션은 단체 손님들을 받는 펜션인 것 같다. 와, 여기 엄청 머네요. 아니요, 일로 돌아오면은 지름 길은 9km 이렇게 그렇지, 오셨으니까 돌아왔죠. 먼 길. 9km로 봤는데 돌아서 왔다. 다음에는 지도를 잘 봐야겠다. 제일 먼저 출발한 것 같은데. 뷰로고님 숙박, 공간창호님도 숙박, 짱트럭님도 숙박, 네. 제시켜님도 숙박 두 분. 우연이랑 저랑? 네. 자고 가요? 아, 자고 가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아, 그러면은 작은 방 들으면 되겠네. 네, 작은 방. 그러면 딱 맞을 것 같아요. 아이디가 뭐죠? 루버요. 어? 루버. 유튜브 아이디. 유튜브 아이디. 댓글 달 때 나오는 거. 꽝꽝. 꽝? 예. 아, 꽝, 꽝에스님. 네. 그리고 빅스타님 식사만. 네네네. 네. 아내분도. 네네. 네. 시간 없어님. 숙박? 시간 없어는 숙박. 숙박. 네. 차이 참 많은 것 같아. 12명이네, 우리가. 12명. 총 숙박이야? 아니요, 숙박은 9명. 19차 매화마을이 가장 많이 모였었는데. 기록 갱신이다. 예, 법적으로 돼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소가 족방은 깔끔했고 가격은 적당했다. 시작 인원이 2명이라는 것은 함정. 대가 족방은 방둘 거실 하나인데 기본 인원 4명이 함정이다. 보면은 모임을 끝내고 1박 2일 사람들이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한다. 펜션에 모여서 바베큐 파티를 하는 풍습은 계속 될 것 같다. 그리고 이제 그게 여기 생일 축하 좀 풀어주세요. 예. 꽃보다 아름다운 우리 뷰로그 언니. 소원. 구독자! 구독자! 감사합니다! 축하합니다.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